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되자 HMM 육회상 노조가 파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됩니다.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사측의 단체 협약 결렬을 통보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조가 단체 협상을 매각 이슈와 연결 짓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그동안 감수한 희생 때문입니다. 해운산업은 업황에 따른 등락폭이 커 호황기에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들 처우 개선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둔 건데 특정 기업 배불리기에 쓰이게 생겼다는 지적입니다. 추후 협상 참여도 공개적으로 요구할 방침입니다. 노조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안 밝혀지면 이는 밀실 협상이라며 특혜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영입니다.